네, 안녕하세요. 아모레 퍼시픽 메이크업 마스터 입사 15년 차 이진수입니다. 네, 저는 현재 메이크업 프로팀을 맡고 있고요. 헤라 브랜드 대표 아티스트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BM에서 근무할 때 해외 아티스트 포옹 및 컬렉션 기획,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직접 캠페인 광고 업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해외 브랜드 런칭 시에 브랜드를 알리는 좀 다양한 메이크업 미디어 행사 및 대외적인 행사에 좀 대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네, 아모레 퍼시픽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하는 일은 브랜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좀 브랜드 공식 채널에 올라오는 메이크업 룩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컨텐츠 기획과 영상 제작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언택트 시대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헤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제품의 컬러라든지 텍스처, 그다음에 아티스트로서 좀 전문적인 의견을 드려야 하는 부분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는 저희 연구소와 함께 향후 트렌드에 맞춰서 페이스나 컬러 등 인벤토리 제품을 개발하는데 같이 팀원들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자기 전공은 하지 않고 이제 분장 공부를 하고 돌아왔더라고요. 이 친구가 너 분장 쪽으로 하면 잘할 것 같다 계속 권유를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저도 그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운동도 좋아하는 되게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여성여성한 이런 업계에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시련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. 저는 친누나가 이제 미대를 나와서 좀 어릴 때부터 누나의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미술 분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예술 쪽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 대학교 특강을 한 번씩 나갈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때 예전에 진수님 강의 들었던 학생이에요 하면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라며 인사를 걸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당시 학생으로 참석했던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돼서 같은 업계에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회사에 다양한 장소가 있지만 저는 아티스트로서 가장 좋은 장소는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. 아티스트는 항상 좀 많은 것에서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를 좀 크리에이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따로 시간 내서 뭔가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근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항상 좋은 전시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서 좀 아티스트로서 영감 받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좀 멀티가 가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또 모든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언택트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온라인 상에서 브랜드와 자신의 어떤 메이크업 스킬을 어필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적인 능력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훨씬 다양한 국가라든지 인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를 좀 빠르게 서칭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적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.